생활 속 다이어트 시간입니다. 자, 건강 아이콘은 술을 먹을까요? 네, 저도 먹기는 먹는데요. 2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술의 칼로리와 부작용, 근육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주는 칼로리가 618입니다. 공깃밥 두 공기 분량이고요. 맥주는 칼로리가 570에 23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소주보다는 상당히 칼로리가 낮은 편입니다. 자, 근력운동을 하면서 만약에 음주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근력운동 후에는 우리의 몸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하는데요. 술을 드시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간이 상하기 때문에 근육이 생성이 되는 시기인데 간 회복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이 잘 합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나오게 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리고 폐지방이 잘 찌는 체질로 변화하기 때문에 술과 근육은 상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은 최대한 멀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꼭 먹어야 된다면 소주는 하루에 두 잔 정도, 아니면 맥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cc 정도는 먹어주시는 것도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랜만에 오늘 대구에서 제가 검도 선수였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대구에서 올라와서 오늘 한 잔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한 잔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술 적당히 먹고 건강합시다. 의리의리 정말 얼굴 한번 보여주자. 인사 한번 해줘. 오케이.